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공항에 도착했고요. 여기는 지금 제가 대한항공 비즈니스 클래스로 티켓을 끊어가지고 일로 따라와 보세요. 근데 그냥 뭐 딱히 엄청난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휴식 공간이라 일단 좋은 점은 술, 음료, 밥 이런 것들이 다 공짜라는 점.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장시간 비행을 해야 되거든요. 한 11시간 동안 내리 타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권장하진 않습니다만 좀 취하고 타면 편하더라고. 네. 여기 보시면은 음식은 제가 어제 머무른 숙소죠.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써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자료 화면으로 아까 찍은 사진이 나올 텐데 제가 또 면세점에서 제일 좋아하는 술인 시바스 리가 로얄 살루트 거의 포토존이 있어서 사진 한 장 찍었거든요. 짐이 너무 많아서 아쉽게 술은 못 샀지만 그래도 한 잔은 해야죠. 라운지에선 꼼짜라는 점. 12년산 굉장히 베이직한 모델이지만 그래도 공짜인 게 어딥니까, 그죠?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언더락스를 좋아합니다. 순서가 거꾸로 됐네. 얼음을 먼저 따라야 되는데. 우유랑 위스키의 조합 가시죠. 브런치로 연어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어 샐러드는 언트레였고 이게 이제 메인 디쉬입니다. 스테이크 맛있겠지?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는 편한 것도 편안한 거지만 기내식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 그리고 브런치의 마무리는 디저트 치즈랑 과일, 크래커, 그리고 하겐다스 아이스크림입니다. 자, 그리고 카페인 중독자답게 마무리는 커피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쩌다 보니까 계속 먹방이 되고 있는데 다들 주무시는 동안 저는 좀 출출해가지고 라면을 시켰습니다. 15분 남았네. 자, 이제 비행기가 도착하기 한 1시간 15분 정도 남았는데 이거 저녁이라고 해야 될지 아침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밤 12시가 되어가고 있고 뉴질랜드는 아침 4시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새벽 4시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데 새벽 4시 반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뉴질랜드. 자, 이제 모든 절차를 마치고 버스에 탔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격리시설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7일을 보내야 되는데 격리시설에서는 사진이나 영상을 전혀 못 찍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11시간 동안 비행을 해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일주일 뒤에 풀려납니다. 그럼 이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로건님! 로건이 누구야? 안녕! 보고 싶었어요. 로기 안녕! 안돼 새끼들! 안녕! 나도 먹고 싶었어요. 해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